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여러 해 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 우리말로는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었죠. 월드컵 시즌입니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고 고향 앞으로 가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신흥 강국들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나우두의 포르투갈, 그리고 메시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네이마르의 브라질 다 고향으로 짐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크로아티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새로운 강자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구나 하는 것을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늘 잘하는 팀은 항상 잘해야 되는데 왜 막 어떤 팀은 예선에서도 떨어지고 어떤 팀은 그저 중간쯤에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혹시 방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도 잘하다가 어이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방심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막 이끈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리고는 어디고 아이성은 어디쯤 되는지 뭐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 한 장이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죠?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중앙에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 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왔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그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를 아주 큰 승리로 자축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략해야 할 성이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사이즈로 보면 여리고 성이 어른이라면 아이 성은 그야말로 아이였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에 있으면서 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이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행동까지는 여호수아다운 신중함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이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보고가 괜찮은 보고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 있는 보고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저 보고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승리의 환상에 젖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아이 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작다고는 하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12,000명이나 되는데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2,3,000명만 보냅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모한 보고였습니다. 게다가 저 보고 속에는 더 깊은 곳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한 거라고는 고작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돈 것이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공격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견고한 성이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화살 하나 당기지 않고 무너져 내린 그것도 이중벽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말 속에는 하나님은 쏙 빼고 지난번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투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니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그냥 뽀끼또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주역이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해낸 것처럼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어느새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탐꾼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보고를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반응은 어땠는지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큰일을 또 맡아서 참 두렵고 떨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요새 여호수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성이 허씨만 아니었으면 여시로 바꿀 뻔했어요. 지난 1월 7일 이후로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실대는 요단강도 잘 넘을 수 있었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 전투도 그는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답지 않은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는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첫 단추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랬다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겸손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 전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투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나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도 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에 넘치는 큰 승리 이후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 악기는요, 이 활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 활은 연주 안 할 때는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이거를 단단히 조이죠. 늘 이렇게 조여놓고만 있으면 이 줄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안 쓸 때는 풀어놓고 쓸 때는 조이고. 그런데 연주를 앞두고도 이 풀어진 채, 풀어진 활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거기에서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싸움의 결과는 보기 좋게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상자도 없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그만치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군인 중에 36명이나 죽었어요. 나머지 살아남은 군인들은 다 적군 앞에서 등어리를 보이고 비겁하게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촛물같이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와,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구나, 높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은 없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맞아, 나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네,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에서 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하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얽히고 설켜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내 계산대로 착착 맞아 떨어질 때, 그래서 모처럼 근심 걱정이 없고, 기도 제목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신방 가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예, 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도
조금 불안한 것도 있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가 중요한데. 어쩌면 아무 뚜렷한 문제가 없는 그 상황,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에 함몰되어서 그 축복에 파묻혀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서 어렵사리 정말 기가 막힌 직장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보다는 직장 일에 더 매여 사는 사람,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승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말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느라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사람, 난치의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병 나은 다음에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복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받은 바된 축복이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그것을 주시니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종종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염려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염려가 시작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간의 염려가 끝나는 곳에서 누구의 염려가 시작된다? 참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개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구나. 이제쯤이면 내가 저 무거운 짐을 좀 벗겨줘야 되겠는데 이제 그만큼 낮아지고 그래서 깨달을 거 다 깨달은 것 같으니 이제는 저거를 좀 벗겨주고 싶은데 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영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요,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신명기 8장이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먼저 다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만 염려하는 줄 알았더니, 염려라는 게 우리 마음에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염려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는 염려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시는 염려예요. 우리가 때때로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여나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남몰래 애를 태우시는 이 하나님의 근심, 한마디로 거룩한 근심이죠.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마지막 날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은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잘 하다가 막판에 흠집을 냈습니까? 아니, 그만큼 잘 견디고 했으면 그까지 빵 한 조각이 뭐라고? 왜 그걸 못 참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40일 금식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면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걸 나도 했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행세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분의 이 행동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가요? 함부로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행동으로만 보면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동기로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지난 주일부터 또 가족 수양회까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장경동 목사님 스타일로 네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40일 금식 잘 마치고도 겸손하면 1등, 막판에 흠집 내보고도 겸손하면 2등, 40일 금식 잘 마치고도 교만하면 3등, 막판에 흠집 내고도 또 교만하면 4등. 시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물질의 축복을 좀 받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축복 이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승리 직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응답받은 직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그 다음 날부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근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원하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되었습니까?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합격 이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대학 가는 자녀들이 1학년 때에 그 전까지 교회 잘 다니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70%라는 통계가 있고, 4학년 졸업반 때쯤 되면은 9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 간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다가 자녀들 다 놓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저 아이들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
여기에 목을 메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이제 내가 할 일 끝났다.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잘 해야지 뭐. 이러는 사이에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힘없이 픽픽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기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가게를 늘키고 사업을 확장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확장 이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바빠졌다고 해서 직원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냥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주일 예배 또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날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도 이 덫에 걸렸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외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수없이 지금 설교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뭐 하나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저도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서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 된 교회에 허점이 생겨서는 아니 되는데 그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허물어졌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앞에서만이 아니라 뒤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기까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넘어진 것입니까? 방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지은 히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방심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날에 수없이 넘어져 본 적이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가득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사단의 불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아,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타고 여러분의 무장 해제를 한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비가 어디로 새는지 아시죠? 지붕을 단단히 해놨어도 제일 약한 부분으로 물이 새게 돼 있어요. 물 한번 새면 골치 아픕니다. 집 전체가 그냥 어글리해집니다. 그런데도 아, 우리 집은 뭐 피 안 오면 괜찮아. 예, 멀쩡할 때는 괜찮죠.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는 비 오면 압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한때 그 은혜를 간증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던 사람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생각하던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될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 내던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여건이 어려워지고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 사업과 정비례 해서 믿음조차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대에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맨 말미에 그런 축복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이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구태여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 이런 도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엎드러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작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프라미스, 약속하신 그 축복의 중심부를 향하여 변두리에서만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